네. 4월의 주도주 어떤 섹터가 될까요? 저는 반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도체. 네, 일단은 반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OTT라든지 저는 뭐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사실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고 그다음 OTT 종목군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. 이 중요한 게 딱 뭐 달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갑자기 뭐 새롭게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. 그 전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죠. 일단은 뭐 지금 특히나 뭐 3월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이 좀 많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조금씩 성장주 뭐 그리고 기술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 이제 부양책이 뭐 반도체 쪽이 가장 긍정적으로 효과가 작용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시선들 그리고 DDR5로 좀 전환되는 것들 그다음에 전 업종에 대한 반도체 품귀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증설에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. 뭐 TSMC도 그렇고요. 뭐 이 삼성도 그렇고 SMIC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뭐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인텔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커져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은 또 한동안 또 쉬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앞서서도 좀 시황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올 텐데 이것도 저번에 한번 이슈로 다뤄드리긴 했었지만 실적은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. 다만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본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쪽보다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적을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적주를 항상 보실 때는 실적은 호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실적도 당연히 좋아야 하고 그 실적보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아져야지만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주들 반도체 쪽이 좀 잘 움직이려면 결국엔 이제 법인세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인상이 되는 건으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기술주들이 좀 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. 대형주에 대한 그런 시장들이 열리게 되면은 뭐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비중 조절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. 뭐 이거는 대비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뭐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뭐 항상 리스크 관리 쪽으로 또 투자에 대한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마지막 이슈였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, 전문가님. 네, 수고 감사합니다.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